이번 시간에는 점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연하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점탄성에 대해 학습하고 점탄성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시간 의존성과 온도 의존성을 통해서 점탄성의 시간 개념,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물질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 선형 점탄성과 비선형 점탄성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섹션은 아래와 같이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점탄성 유체, 또 그런 유체의 흐름, 시간 의존성, 그다음에 선형 점탄성 모델, 또 물질 함수, 온도 의존성, 비선형 점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변학은 물질의 유동과 변형에 대한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든 물질이 아니고 사실상 복잡 유체를 의미합니다. 복잡 유체의 유동과 변형에 대한 학문. 유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익숙하지만 변형은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단은 우리는 복잡 유체의 유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물질은 삼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런데 기체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큰 관심이 있진 않고요. 고체와 액체가 큰 관심입니다. 고체는 탄성을 가지고 있고, 액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는 스스로 형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액체는 스스로 형체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그리고 점성을 갖는 물질이죠. 점성은 에너지를 쓰는, 소산시키는, 에너지를 써버리는 성질입니다. 정지 상태라면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지는 게 명확한데요. 사실은 물질이 흐를 때는 경계면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일종의 탄성과 점성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탄성은 후크의 법칙을 따르고,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 계수가 모듈러스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법칙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의 변화율, 시어 레이트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비례 상수가 점도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각각 고체 역학과 유체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까만 공이 바닥을 치고 튕겨나가는 모습을 연속 촬영한 것입니다. 거의 탄성 충돌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잎사각이 반사각보다 조금 큽니다. 가령 거의 45도로 들어왔지만 그거보다 작은 각도로 튀어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건데요. 충돌될 때 약간 찌그러지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다시 구형으로 복귀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약간 소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각의 각도가 조금 낮은 거죠. 하지만 거의 이상적인 탄성 충돌, 탄성체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구장에서 당구공이 벽면을 맞고 반사할 때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면에 당구대의 벽면에 있는 그 쿠션 부분에서 조금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미소하나마 작은 각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당구공의 충돌 과정과 거의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나타나는 물질은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물은 전형적인 액체인데 지금 물방울의 거동을 관찰해 보니 탄성체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혼돈스러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지금 보고 있는 물방울을 우리가
액체라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데이터는 분명히 고체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방울을 고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물방울은 액체인데 왜 고체라 그러냐고 하는 그런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실험은 물방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닥에 튕겨주는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면서 연속 촬영한 것입니다. 아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속도라는 빠른 속도라는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물방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튀겨주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고체의 성질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지금 비커에 물이 차 있고요. 그다음에 비커에 물이 차 있고 임펠러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임펠러가 있어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임펠러가 도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가운데가 푹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우더를 집어해 주니까 수용성 파우더를 주니까 파란색 잉크가 담겨져 있던 물이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타고 흘러갑니다. 유체는 임펠러가 원주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 방향 속도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 용액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처음에 파란색은 순전히 물이고요. 거기다가 파우더, 고분자, 수용성 고분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 수용성 고분자가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 유체가 흐르는 거는 임펠러 저어준 방향으로 흐를 텐데 저어준 방향이라는 게 결국 원주 방향이 되는 거죠. 원주 방향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용액의 특징인데요. 일종의 탄성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이 저어주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그마 완투 방향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지금 위로 타고 올라가는 막대오름 현상은 이 시그마 완과 시그마 투투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결국 뉴토니안 유체라면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 시그마 완투만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그마 완완과 시그마 투투가 존재한다는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수직 방향의 유동과 유동의 수직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 그걸 수직 응력이라 그러고요. 전형적인 탄성 거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샴푸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 것입니다. 샴푸 아침에 쓰시는 샴푸를 책상 위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서 놓고 샴푸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점도가 샴푸의 재발견입니다. 샴푸는 액체니까 용기에 보관하고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클링이라고 쌓여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잠시 후. 에너지가 넘치죠. 보셨습니까? 분명히 거꾸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자, 용기에 있던 샴푸를 책상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웨팅됩니다. 지금 바닥에 웨팅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점프가 떨어지면 바닥에 바로 웨팅되지 않고 층을 쌓으면서 좀 올라가는 양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버클링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점도가 높은 아이들이, 점도가 높은 액체들이 바닥에 쌓일 때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요 부분을 타고 흘러내릴 때 에너지가 넘치면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때 요 면을 타고 내릴 때 시어 띠닝에 의해서 마찰 시어 레이트가 크기 때문에요. 시어 띠닝에 의해서 점도가 감소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그 남게 되는 에너지 잉여분에 의해서 이게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간단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샴푸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은 고체인데 샴푸는 비록 용기에 보관하는 액체지만 이와 같이 고체적인 성질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고체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녹말 용액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녹말 용액 풀이 있습니다. 녹말 용액이 있고요. 녹말 용액 위를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빠집니다. 폐염도 칠수 있고요. 점도가 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약간은 점도가 있다는 거. 하지만 뛰어가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용액에 뛰어간다는 얘기는 아주 빠른 자극을 준다는 거죠. 빠른 자극을 주면 이 용액은 고체처럼 작용을 하고요. 하지만 느린 자극을 주면 가령 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 안에서 천천히 헤엄친다든지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하면 액체의 성질을 그대로 보입니다. 결국 이 녹말 용액도 액체의 성질과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녹말 용액의 한 가지 특징은 액체의 성질과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 이거는 조금 전에 물방울이나 샴푸도 결국 같은 양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녹말 용액만의 또한 가지 특징은 이 용액은 전단 후화라고 하는 소위 시어 시크닝 현상을 보입니다. 증가하는 시어 시닝 이후에 높은 시어 레이트에서 점도가 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뛰어다닐 때 녹말 용액 위를 뛰어다닐 때 발바닥이 찰싹찰싹 닿을 때 높은 시어 레이트가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고체가 되는 겁니다. 녹말 용액이 고체처럼 반응합니다. 물론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순간적으로 녹말 용액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고체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 위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죠. 이 용액 위에서는 뭐 얼마든지 춤을 춰도 되고요. 빠지지 않습니다. 또뭐 탭댄스, 브렉댄스 다 춤춰도 다 됩니다. 뛰어다니면 되고요. 대신에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시어 레이트가 굉장히 작은 영역입니다. 그때는 전형적인 액체의 거동을 보이는 거죠. 결국 물질의 반응은 액체의 반응은 시어 레이트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액체의 거동과 고체의 거동을 모두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단 유동에서 시어 레이트지 얼만큼 그 물질에 빠른 자극이 주어졌느냐. 빠른 자극이 주어지는 영역에서는 고체처럼 반응을 하고
느린 자극이 주어지는 영역에서는 액체처럼 반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단지 녹말 용액의 경우는 시어 티크닝이라고 하는 특이성까지 더해져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종합한 게 점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성서 사사기를 보면 The mountains flowed before the L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아예 원전의 flow 대신에 vibrat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번역본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오래된 성경에는 flow란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성서학자들이 이거를 주님 앞에서 산이 진동하였다고 번역했습니다. flow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절묘한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산이 흐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점탄성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얘기를 했던 선지자 이름이 데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보라수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거는 물질의 특성 시간, 나누기 공정의 특성 시간입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더가 중요합니다. 오더. Order of magnitude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얼추 생각하기에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값인가 하는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2냐, 3이냐, 0.1이냐, 0.2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1 오더냐 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오더냐, 10의 마이너스 6승 오더냐 이런 식으로 오더의 크기를 가지고 이 숫자의 오더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특성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시간입니다. 이거는 그 물질이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힘을 받았을 때 자기 크기만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추 자기 크기만큼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가령 쥐가 있다 그러면 쥐한테 힘을 가하면 후다닥 움직일 거예요. 쥐를 한대툭 치면 후다닥 움직일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에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코끼리한테 충분히 큰 힘을 가했다 그러면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크기만큼 움직이려면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도 저분자 물질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을, 반응할 수 있을 거고요. 고분자 물질들은 훨씬 시간이 길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 시간은 분자의 구조적인 요인 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공정의 특성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힘을 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힘의 변화율입니다. 얼만큼 빠르게 줬냐 하는 것. 공정의 특성 시간은 얼추 쉬어 레이트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추. 쉬어 레이트가 작게 주어지면, 쉬어레이트가 작은 경우는 공정의 특성 시간이 굉장히 큰 거고요. 쉬어레이트가 크다 그러면 공정의 특성 시간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빠른 것입니다. 빠른 것. 자, 아까 물방울의 경우는 워낙 물방울은 저분자로 이루어진 액적인데요. 가령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가령 10의 마이너스 뭐 8승 세크 정도라고 볼수 가령 예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얼추 물 분자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10의 마이너스 12승 13승 세크 정도 될 텐데 물방울은 어쨌든 사이즈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가해준 시간 슈어레이트의 역수 빠른 속도가 가령 10의 마이너스 10승 퍼세크다. 10의 마이너스 10승 세크다. 가령 공정의 특성 시간이.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얼추 10의 2승 정도 나오는 거죠. 데보라 수가 작으면 액체처럼 반응을 하는 거고, 데보라 수가 크면 고체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점탄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데보라 수에 따라서 액체처럼 거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데보라 수가 커지면 고체처럼 거동을 합니다. 주어진 물질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거에 가해진 공정의 특성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데보라 수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동장 안에서 공정 안에서 이 T가 다르다면, 공정의 특성 시간이 다르다면 shear rate가 다른 거죠. 다이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shear rate는 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계 장비 안에서도 그 얘기는 데보라 수가 분포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액이 흐르고 있다더라도 그 얘기는 그 공정 중에 어떤 곳에서는 액체가 흘러가고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고체적인 성질을 가진 액체가 흘러가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완전히 균일한 성질의 재료가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자, 데보라 넘버의 개념이 점산성의 핵심입니다. 모든 물질은 공정의 특성 시간에 따라서 탄성적인 거동과 점성적인 거동을 동시에 보입니다. 데보라 넘버가 0에 가깝다면, 가까이 접근한다면 거의 액체처럼 거동하는 경우고요. 이게 굉장히 커진다면은 고체처럼 거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정은 대부분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데보라 넘버가 1보다 작던 크던 0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크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복잡 유체, 산업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유체,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데보라 넘버가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잡 유체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점탄성 유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점탄성 유체가 흐르는 겁니다.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게 이변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